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여섯 번째 순서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증거했던 다섯 가지 사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행동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만 다 사역하시지만 이때는 직접 찾아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힘들고 연약한 자를 직접 찾아오신 사랑이 풍성히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음속에 환경 속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그 전까지는 우리 다섯 가지 사역을 보게 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왕의 신하가 와서 아프다고 그러고 또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직접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은 사람 또한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칠 때 얘기를 하죠.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도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시간 타임을 정했고 내려와서 직접 안수해 주십시오. 방법을 정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틀린 것을 알고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셔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그 순종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순종하고 돌아갈 때 그 돌아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하인들이 와서 왕의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는 그 시간인 것을 알고서 아하,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직접 찾아와서 안수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적에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가르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을 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인터넷과 다른 문제 때문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나마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우리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연약한 자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장모가 열병이 누워있으니까 와서 헬프미도 도와달라는 얘기도 못하는데 아마 이 여인이 덕이 있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열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말씀을 선포할 텐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서 나아가서 터치까지 하세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때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하니라는 놀라운 이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병. 열병을 의사들도 고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여기서 육신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현대 코로나 역병 가운데 있을 땐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수하셨다는 건 뭐냐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내 환부를, 내 환경을 어루만지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드신 거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환경도 육체도 건드려주셔서 연약한 것을 고쳤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면 가까이 서서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음서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의 표현법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같은 말씀의 배경을 확인하게 되면 한 구절이 더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랬습니다. 찾아오셔서 멀찌감치 있어서 열병이면 바이러스 일종인데 전염될 텐데 그런데 가까이 서서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끙끙댑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분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앞에 다가와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문제의 근원에 가장 우리보다 먼저 가까이 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막 손을 말리면서 감히 이 누추한 집에 올수 없습니다. 장모가 손을 내밀면서 오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실 수가 없죠. 여기서 하나 설수 있는 것,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설수 있도록 베드로도 그리고 장모도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그 문제를 꾸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순종과 영접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병을 고칠 수 있죠. 왕의 신하가 정말 먼 거리 있는데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는데 열병 하나 고치려고 더큰 귀신들도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우리 금요일 사랑방 얘기에서 회당장, 회당 안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으로 고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한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열병을 꾸짖는데 병이 낫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니까 마음이 좋았나 봐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차한 잔을 내놓더니 접대하면서 이거 수종된다는 것은 헬라의 디아코네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디아코네아가 고되면 우리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를 뽑았다.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일곱 집사를 뽑았다. 그 집사란 뜻이 디콘입니다. 디콘과 디아코네아. 집사란 것은 수종드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일정 시간 다니면 어떤 감투처럼 얻는 게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수종드는 사람이 집사란 뜻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집사가 되는 과정, 수종드는 사람,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치유받고 치유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잖아요. 가까이 올수록 영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디콘 또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 제자가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찾아가셔서 가까이 올때 영접해서 취향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취향을 받고 환경에 취향을 받고 또는 육체적인 문제가 취향을 받을 때 그럴 때 확실히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인격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고 섬겨서 바로 큰 믿음이 되나요? 아니죠. 시간과 환경과 또한 환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로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현대와 같은 경우에 틀린 순서들이 있죠. 본인의 열심이 있죠. 내가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했고 얼마 동안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나는 이만한 것에서 세상적으로도 그만한 일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받으니까 기대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대가에 대해서 상하는 감투에 대한 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이 교회 문턱을 1년, 2년, 3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오도록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 역사가 내가 정말로 체험했는지를 한번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에서 또알수 있는 것은 어떤 베드로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제자고 제자의 장모는 어떤 인간관계만을 위해서 특별한 관계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고쳤는데 그 베개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은 다 기다렸어요. 안식일의 그 유기간이 끝나는 날, 해질 무렵에, 저녁 때, 저물 때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앞에 다섯 가지 사역 2적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는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일일이 손을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수하시는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라는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힘들고 연약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표현하는 안수까지 하시면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다 같은 거라고 했죠. 같은 배경을 썼는데 배경이 약간 닫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병자들 표현인데 또한 병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왔는데 그 귀신 들려서 병이 든 거죠. 육신이 병이 들어서 병든 게 있고 귀신의 역사로 병든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알아보긴 참 어려운데 그들이 아파서 찾아왔을 때 병든 자에게는 병을 쫓아가게 하고 귀신의 역사로 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아시고 우리 주변의 마음에 환경에 역사하는 많은 악한 것도 축사하고 쫓아내라고 사랑방에 얘기했습니다. 안 들으신 분은 사랑방 예배 금요일 날 있는 사랑방 예배 회당장에서 병을 고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랑방 예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얘기하죠.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게 시켰을까요? 귀신들은 영물이에요. 귀신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다르게 영적인 존재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존재는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거짓말은 영적인 사람한테는 못 통하지 않고 영이 미혹하고 둔감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해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사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의 목적을 회방할까 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 같은 존재를 해서 마치 사람들 갖다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던 폭정에서 벗어나는 구세주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장하는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합니다. 사단들이 마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해요. 예수님 한 말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남을 비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딸은 하나님 뜻을 한다 했지만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치 그 사람 위해서 미래를 알아보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하는데 마귀도 영적인 것을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하래 짓는 자요. 예수님께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자표를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악한 것들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흘만에 줘봐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리고 더 아픈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한 행위를 엎어버리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다른 사람들의 선을 베풀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거냐? 한것 아니냐? 왜 너는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행동을 판단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것 같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단 마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게 있나요? 예수님 했던 행동 그대로 다 기억하고 복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까지 그래요. 사단 마귀들은 자기가 심판받을 걸 알아요. 마지막에 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한 사람은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선택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이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게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으면 나중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해방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막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할때그 7가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방하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성전을 사흘까지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회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상치론의 말씀은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나요? 시편 22편 전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초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아 내가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나 버림받는 거라 그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그 죽음에서 승리할지를 예언된 모습을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때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다는 일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으로 미혹등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영안과 귀가 뚫렸습니다. 그 돌아가신 걸다 보고서 아하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죠.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절에 마귀들이 막 주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나를 쫓습니까? 할때 잠잠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죽음에서 사망 깨뜨리셔서 부활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마귀가 해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때 마치 우쭐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원망과 이런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향기가 나는 말과 행동이 되면 하나님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그럴 땐 잠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귀들을 잠잠하라. 그러놓고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역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쳤죠. 열병이 낫는 걸 보는 순간과 동시에 안식에 수많은 사람들. 이미 회당장의 아들도 고치고 그 회당에서 귀신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체를 보니까 와 정말 유사 이래 최고의 의사가 나타났다, 최고의 권능자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환생했다, 막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을 볼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예수님의 틀린 모습을 주장하는 모습을 다 멀리하고 새벽에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무리를 명해서 잔디에 다 앉혔다고요. 그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렸다고요.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여자 어린아이에도 5천 명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도 우쭐했습니다. 그럴 때 하신 행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를 건너가게 하여 그리고 밤새도록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혼자 계시고 이것은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혼자 있으셔도 돼요. 혼자 있으시면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마지막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까지 쉼 없이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몬과 그 함께 사람들이 뒤를 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뒤를 쫓죠. 왜? 표적과 이적을 봐서 이득을 봤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우거나 다른 자기 이득에 편한 것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얘기하죠.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쉼 없이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그러면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마을로 가셔서 말세가 돼서 심판받기 전까지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잘 먹고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큰 차 사고 편하고 아 편하구나 이제 여기서 편하게 머물 그것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받을 때 그리고 다른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극복하셨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증거한 예수님의 다섯 가지 사역과는 다르게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 장모도 특별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답답함도 귀신 들린 것도 고쳤습니다. 칭찬과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자로서 열심히 수행해서 마지막 날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 집 밖에 나가든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일어서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이 깨닫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안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환경도 육체도 바꿔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고 체험된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아버지 예수님과 사람들을 수종된 것처럼 우리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쉼 없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